바로 직접 담근 대파 김치로 국물을 내 청국장에 사용하는 것이다. 가전 양념은 물론 고소한 맛을 위해 포른 특별히 찹쌀 누룽지로 쓴다. 고소한 누룽지 풀까지 넣어 야무지게 버무리면 칼칼하면서도 달큰한 대파 김치 완성이요. 와. 허나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청국장에 쓰이기 위해선 꼭 숙성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하네요. 보름 정도 숙성시켰다가 그다음에 이제 냉장 보관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숙성시키면 맛이 좀 많이 달라져요? 그럼요. 부드러워지면서 칼칼하고 단맛이 더 강해지죠. 갓 담근 대파 김치와 숙성된 대파 김치. 그 맛의 차이가 궁금해지는데요. 육안으로 봐선 잘 모르겠는데요. 김치 담은 거 하나 드셔보세요. 우리 백 PD님. 파 맛이 강할 것 같아요. 생파 맛. 대파의 매운맛이 사그러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대파의 매운맛이 숙성을 거치면 감칠맛으로 변한다는 것. 저희 시어머니가 요 대파 김치를 해서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청국장 끓이실 때 대파 김치로 해서 청국장 끓이니까 달큰하고 칼칼한 청국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파 김치를 담게 된 거예요. 김치 준비가 끝났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육수를 준비할 차례. 아이 그런데 주인장, 이거 뭐요? 아 육수에 들어갈 건데요. 생으로 넣으면은 맛이 덜하잖아요. 익었을 때 고소한 맛도 좀 진해지고 단맛도 좀 강해져요. 그래서 육수에 들어가면 아주 맛있어요. 직접 농사를 지은 옥수수를 볶아 육수에 넣는 것인데 온갖 자연 재료들로 맛을 사정없이 냈으니까 건강에도 좋은 건 당연치사 아니가쇼? 대파 김치는 김치 국물 맛만 우러나게 육수망에 넣어 준비한다. 이렇게 정성스레 준비한 재료들을 2시간 동안 푹 끓이면 고소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육수 완성이다! 이제 버섯과 두부 채소도 듬뿍 넣어주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청국장도 아낌없이 떠서 팍팍팍 넣어준다. 눈으로만 봐도 고소합니다. 제가 직접 만든 청국장이에요. 청국장도 직접 만드시나 봐요. 예전 시어머니가 하던 방식대로 만든다는 주인장표 청국장. 선생님 여기 어디예요? 여기는 이제 청국장 콩 삶는 데예요. 예. 깊은 맛을 내기 위해 아궁이와 가마솥을 고집하는데 세월이 느껴져요. 이거 청국장 콩을 삶을 때 6시간 정도 삶는 내내 불 조절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래야만 콩을 너무 무르익지 않고 알맞게 익힐 수 있다고. 신기해요. 자, 콩 다 삶아졌어요. 빛깔이 달라요. 잘 삶아진 콩은 뜨거운 상태로 면보자기에 담는다. 발효를 더 잘 시키기 위해서인데 여기에 필요한 또 하나 바로 잘 소독한 볏짚이다. 볏짚에 있는 고초균이 발효에 도움을 준다고. 전통 방식에서는 요 지푸라기를 이용해서 청국장을 발효시키거든요. 지푸라기에 유익균이 많아서 청국장을 아주 맛있게 발효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발효실로 이동. 40도 정도 고온의 발효실에서 5일 동안 푹 숙성한다. 5일이 지나 탄생한 청국장. 발효가 되면서 콩은 부드럽게 으깨지고 끈적한 진액으로 하얀 실이 생겼다. 실이 생겼어. 이것이 기다림의 미학. 5일 발효했을 때 콩이 가장 식감이 좋더라고요. 콩이 쫀득쫀득하면서 발효균도 많이 발효되고 콩의 식감이 제일 맛있었어요. 그래서 5일 동안 발효시키는 거예요. 청국장의 고소함과 대파 김치의 시원한 맛이 잘 어우러진 국물. 거기에 잘 맛있겠다. 익은 콩과 채소의 식감이 입에 착 감기니 어릴 적 엄마가 만들어주던 그 맛 그대로 손님들 출구 없는 매력에 푹 빠져버린다. 이것도 진짜 밥도둑이죠. 시중에서 파는 것들은 좀 텁텁하거나 잘못하면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 집 거는 아주 깔끔하고 구수한 맛만 잘 나는 것 같아요. 보통 청국장보다 이게 약간 시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드시는 거여가지고 구수함의 그 강도가 달라요.